근데 아빠도 또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? 아, 네, 그러게요. 제가 몇 살 때 결혼하셨는데? 저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네,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. 26살. 아, 저는 46살이었어요. 아, 처음 하신 거예요? 못 했는데. 처음 하신 거예요? 여보세요? 나 많이 늦었나 본데? 나 늦은 줄 알았는데 많이 늦었네? 아니 그만큼 인생 길었었나 봐요. 대박! 아니 존경합니다. 왜 갑자기 존경을 해요? 많이 즐기시죠. 제가 하지 못했던 것 다 하시나 봐요. 그나저나 우리 함서방님 노래는 들을 수 있는 거죠? 네? 함서방님 노래 좀 들려주세요. 오랜만에 불러보네요. 그래. 콩밤매는 아나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러운 그림하나 포기마다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질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. 재밌다. 재밌어 그 노래. 인기기기요? 아 그래도 한 80점 주고 싶은데 20점은 이게 없어가지고 서서 하고 깎이고 그래도 그런 데서 부르면 80점은 줘요. 오빠도 나고 아 좀 예쁘부터 해. 어떻게 한 얼굴이 다 나오지? 아 여기서 찍으라고? 아 제가 찍는 데니까요 이렇게. 아 지금 이렇게 찍는 거야 이게? 아,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까. 아이고 아이고 지금. 바닥 코끼리 하고 저기 뭐야 사진을 찍어. 이 배가 좀 나와야 되나? 안 나와. 아니 이렇게 하면 배가 나오지. 이렇게 눈을 딱 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얼짱 각도를 좀 만들어 봐요 예쁘게. 머리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고개를 좀 숙여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의식을 해서 이렇게 좀 맞춰 보세요. 하나 둘 셋. 그냥 네, 사진 찍은 거예요. 이제 제가 이제 장모님 이렇게 배 나오게 하나 찍어 드릴까요? 아이. 좋다. 저는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뭐 어머니든 장모든 아버지든 장인이든 뭐 그런 관계가 비슷해지면 좋겠다는 거죠. 아마 보시면은 부르장머리 없는 사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집에 가도 그러고 여기 가도 그래요. 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예의보다는 그냥 좀 친하고 편하고 따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함서방 깨봐 일어나봐. 꽁꽁 흔들어야지. 자꾸 자면 어떻게 시간은 흐르는데. 어? 잡아. 다 삶았어? 다 삶았어? 삶고 있어. 조금 더 들어놔도 될 거야. 두 번 내가 할게 이제. 손 씻고 와. 아, 손 씻고 잤어요 아까. 아니 아까 그 약 안 발랐어 여기 아유, 약. 그 세수하고 다 했어요. 아유. 진짜 갔다 와서? 그럼요. 씻으라고요. 어.
여기다 놓고 해야지. 아, 아까 오줌 누구 안 씻은 것 같은데.